이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경공매입니다. 293페이지 27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이 아니라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차순위 2등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 출제된 게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2억 3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2등이 됩니다.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2천만 원안 돌려주니까 2등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결국 1억에 1등에게 2억 5천만 원에 파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2등을 뽑아둡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그래서 넘지 않는 때에만 X,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기일이었는데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으로 바뀌었다. 만약에 8일이면 8일까지 돈 내면 되고요. 옛날에는 8일 날딱 정해진 날돈낼수 있었습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비겉은 소유권이라는 듣기를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가 적용되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건 등기 안 해도 매각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리얼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네요. 무조건 소멸되는 거,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소재, 삭제, 말소되는 게 있고, 인수되는 게 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물론 유치권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은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근데 무조건 소멸되는 것, 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요거는 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영순위인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인수됩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틀린 내용인데 1번 매각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게 즉시 항고입니다. 통상적인 항고는 보통 2주 안에 하면 되죠.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A 경매 신청을 각하하고
각하 해야 된다. X 각하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8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취하는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 3번입니다. 2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담보 목적이 아닌 최우선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하는데 보전 가등기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최선순위면 인수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것, 무조건 말소되는 것 뺀 나머지 권리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2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된다.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 경매에서 대항력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인수한다. X네요.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압류의 효력, 즉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30번.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은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했고요. 매각 결정기일은 2번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3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액은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죠. 4번 틀렸네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는데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1번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 가격은 1억으로 정하였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갑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1등한 사람 두 사람만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또 동점자가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친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억 써내가지고 만약에 1등 동점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추가 입찰을 하니까 둘이서 짜고 한 명은 9천만 원, 한 명은 9,500만 원 이렇게 써내는 건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억 4천만 원 넘어야 한다. 이게 맞네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으니까 매수 보증금은 1억 원, 최저 매각가 10%인 1억 원의 10%니까 1천만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1억 5천에 1천만 원 빼면 1억 4천보다 넘게 써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수 있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니까 1천만 원입니다.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등은 최고가 1등한 사람이 돈다낼 때까지는 보증금 돌려달라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면 2등에게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32번. 32번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 2억 3천만 원, 요게 답이죠? 요거, 32번은.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2억 5천만 원을 써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이니까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내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재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수 없다 했는데 할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죠?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X 틀린 정답 3번입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 신청 대리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할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그건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할수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이게 1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했죠?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 X고요.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3번은 등기한 때에, 촉탁한 때에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2억 5천 써냈다가 보증금만 2천만 원 걸어놓고 잔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다시 재매각이 되는데 재매각 절차에 또 참여해가지고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10번 넘게 나왔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높게 써내려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니까 자꾸 돈을 봉투에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밀이 누설될 수 있고 미리 돈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정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만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개정된 내용이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자수니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번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고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못 받았으면. 자,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고 또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36번입니다. 36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출문제 엄청나게 이게 많이 출제됐죠?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보증금은 이게 중요합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고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요 두 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수니 매수신고는 재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10번 이상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여러분들이 시중에 뭐 다른 책들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게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죠. 시험에 안 나온 걸 굳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계속 출제됐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니까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80점은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매수 가격이 아니라 써낸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고요.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매각 결정 기일까지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유치권자 내보내려면 돈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법 조문이 330개 조문 정도 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보다 공부할 분량은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 요런 문제만 정확하게 알면 거의 한 문제 맞춥니다. 출제됐던 게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요. 처음 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파트가 매수 신청대리 규칙 예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